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종섭 씨, 이때 의미심장한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됐는데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괴로움들이 많았었는데, 인간적인 좋은 방향성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멋져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아주 많이 좋아했다고 그리고 너무 존경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후 매체를 통해 베일에 쌓인 그분은 바로 국민 여동생 아이유 씨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애설에 불거지자 이종섭 씨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두 사람의 연애를 인정했고, 뒤이어 아이유 씨의 소속사도 연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통해 공개된 화제의 커플 아이템이 공개될 수 없죠. 가슴 뼈에 삼각형으로 버클이 달려있는 가방을 메고 있어요. 카세트백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씨는 500만원대의 가방을 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이유 씨는 300만원대의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 가방을 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일각 최저가 가격이 약 2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성탄절 데이트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아이유 씨의 동생도 함께였다고 하죠. 네, 이종섭 씨가 매니저도 모르게 이 여행을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호텔 예약도 이종섭 씨가 오지마라. 그리고 이 호텔 어때? 서비스도 직접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아이유 씨가 이종섭 씨의 동생 결혼식에 참석해 축가를 부른 등 가족과도 왕래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인기가요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편 부천 이상의 여배 소식에 첫 만남부터 이상형 언급까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니에요. 이들의 첫 만남은 2012년 함께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아직 지나치고 있는 나이지만 정말 좋은 것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끝까지 여자친구도 선사주고 옆구리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당시 사랑스러운 기회를 보내며 한창의 호흡을 자랑했지만 한때 불화설의 부산이기도 했었죠. 사실 갑자기 내 얘기를 한 번에도 안 했어요. 진행하는데 보이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었어요. 인기가요는 좀 어린 친구들이 타겟이라 분장 같은 거나 표현 같은 것들 1차원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화려하나? 네. 틱톡 했습니다. 어? 그게 안 된대요. 네. 아이디어를 보내주시죠. 내용. 이걸 뭐라고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맞으시라는 아이디어를 모르는 소형은 네. 국민 연예인이 다들 이렇게 너무 그걸 좋아하는데 저는 좀 얄미웠어요.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오랜 시간 친구 사이를 유지해온 두 사람. 그러던 2021년 이종섭 씨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훌륭하고 단단하고 존경할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귀여운 사람 아이유 씨의 겨울잠. 저는 가사가 좋은 노래를 굉장히 유입하면서 많이 듣는 편인데 뭔가 생체적인 느낌은 눈물이 처음 요즘에 자주 듣고 있어요. 특히 작년 9월 대표 팬미팅에서는 아이유 씨의 노래 의미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공개 연인이 된 두 사람. 지난 1일에는 팬카페를 통해 직접 연애 소감을 전했는데요. 아이유 씨는 연인인 이종섭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듬직하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이종섭 씨는 아이유 씨를 강단이 같은 존재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언급한 강남이는 작품에서 극중 이종석 씨가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오다 결국 연인이 됐던 배역 이름이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하듯이 보면